지금 제 옆에 감독판 무삭제 김종욱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제가 유인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네. 이야, 진짜 유인촌, 한동훈, 박민식, 거기다 또 신원식까지, 네, 네. 또 김행까지 이 줄줄이 완전히 사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전을 네. 통해서 네. 그러니까 총선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 체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기획했던 게 이제 야당 당대표를 구속 기소시키는 게 그래서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거죠. 분열시키면 네. 찢어져서 정기 개편이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하니까 대통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마음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도 아마 욕 많이 얻어먹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니, 뭐 했냐, 그것도 못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167석을 분열시키지 않고서 네.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줄기차게 지금 1년 넘게 거의 2년 된 거잖아요. 따지고 제대로 따지고 보면 예, 예. 이제 그게 실행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내년 4월 선거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쪽 진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어떤 그런 인물들을 집어넣어서 전면전을 벌이는 형태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 중도층의 이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편들 똘똘 데리고 와서 싸움 해보자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 제가 볼 때 마지막 남은 변수가 정계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이 두 가지는 남아 있는 변수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 언론이야 지금 이동관이 다 지금 입을 막고 있는 상황. 네. 뭐 이미 되게 속조전 속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거의 군사작전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KBS, MBC 사장 날리고 이러는 게 쉽게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건 그냥 그야말로 그 본인이 얘기한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지. 아니 민주 국가에서 방송사 사장을 갖다 저렇게 예를 들면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상상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파시스트적이고 네. 전체주의적인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본인의 위협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매우 무식하고 매우 노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린 이런 것들이 과거 운동권일 때 이제 대외전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야말로 전면전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네. 말씀하신 적이 과거에 전민항쟁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네. 거예요. 전 국민들이 모여서 독재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찌 보면 네. 왜냐하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의 80%가 반대하는 일을 네.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 성범도 장군 문제까지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정체성 문제,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네.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적 판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밀고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독재였을 때 전민항쟁이라고 얘기했고 네.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이런 대통령이 나타날 거라고 상상을 안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MB도 국민이 두려워서 눈치 봤어요. 눈치 보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뒷동산 가서 아침이슬 불렀다고 얘기하고 독도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국민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유인촌 이어서 더 전면에 배치해서 네.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얘기여서 저는 저런 무모함, 그러니까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인물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매우 21세기적인 현상이다. 이제 저기 유럽 같은 경우, 구 파퓰리스트 같은 경우,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적과 아로 나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서 네. 매우 안타까운 정치.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또 역시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화내시겠죠. 욕을 해도 좀 시원치 않을 판에. 네. 그래서 좀 기이하지만 네. 21세기 변형된 파시스트 통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희생이 너무 클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끝내는 국민이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최대한 빨리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사안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투쟁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과학이공계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학계에 계시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R&D 예산 삭감해 보고 일단 뭐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빼더라도 이공계는 소위 그 대학이 네. 돈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못합니다. 네. 그럼 대부분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네.
뭐 한국연구재단 같은 데에서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뭐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너 내년에는 50억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건 연구를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현재. 그런 거 아니에요? 3년, 거죠. 5년짜리, 그렇죠? 10년짜리. 이제 그렇게 되면 연구가 한 발을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연구가 퇴행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연구자들이 자기가 아예 그냥 이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게 되면 여기서 탈락해 빠져나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박사님 그러니까 이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쇠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R&D 지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대학은 돈을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가가 지원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R&D에서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그 성과물들이 네. 기업이나 국가, 그렇죠. 정부에 반영이 돼서 이 정도 성과가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뺀다? 그러면서 미래를 얘기한다? 그건 거짓말 같은 얘기인 거죠. 아, 그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인데 더 떨어질지도 네. 몰라요. 아니 그런 나라에서 사람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렇죠. 능력으로. 우리나라는, 예. 인간의 능력. 근데 그걸 갖다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발전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뭐 민주주의 역사적 성과들, 국민적 성과들이 이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작정한 것 같아요. 작정하지 않는 이상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한국적인 발전 방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자기 방식대로 하겠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언론 재갈 물리고, 네. 그다음에 공산 전체주의는 몰아내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 네. 전 그 이념이 뭔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념만 얘기하는데 뭔 이념인지 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 전체주의를 몰아내는 거는 그냥 몰아내는 거라고 쳐요. 네. 자기의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건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네. 민주적 기본 질서예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위 예를 들면 공산 전체주의를 몰아내라는 게 아니라 네. 폭넓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헌법에도 없는 걸 들이밀면서 소위 공산 전체주의란 민영화에 네. 야당과 네. 노조와 언론,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몰아내겠다고 얘기하는 건 네. 그게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전형적인 20세기의 전체주의 발상이거든요. 네. 그러나 박사님,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을 통해 왔고 이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안보 비서관인가 두 명의 네. 청와대 대통령 두 사람 잘라버리고 안보 2차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네. 그다음에 국방장관 이 3인 라인인데 네. 야 이게 공교로운 게 뭐냐면요. 이건 대통령의 경로와 연동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죠? 국방비서관이 회의 그 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국회 나와서 저 이거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라인은 안보실 2차장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에 있다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라인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에 갔을 거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문제는 그럼 그때 회의가 열렸는가 경로했는가 경로에서 전화를 했는가 이 문제가 밝혀져게 되면 그럼 그 반제 탄핵감 아니에요? 국정농단이에요? 아,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럼 두 개 다 탄핵 사유예요. 이 자체들은. 그렇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장관 경질. 그렇죠. 그다음에 안보실 2차장. 네. 지금 무슨 뭐 또 차관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2차장 입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차관시키겠습니까? 차관시키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아닐 것 같고 국방비서관은 제가 군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너 입 다물고 있어? 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국방부나 소위 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한다니까 바로 그냥 국정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또 국방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네. 탄핵 얘기 나오기 이전에 이미 언론 보도에서 대통령실에서 장관 경질할 거야 2차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인사할 거라는 얘기가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무슨 네. 안 나온 내용들이 네, 네, 네. 아니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있어요.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경우는 사표를 내도요. 네. 사표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려해야 돼요. 그리고 사례가 있어요. 김창룡 경찰청장. 2022년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네. 라고 얘기해서 그때 사표 냈는데 반려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중잣대인 거죠. 네. 윤석열
박 대통령 스스로도 김창룡이란 그때 사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경찰 내부의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표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항명성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어서 반려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사표를 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고소고발이 돼 있는데 좀 그러면 이중잣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뭘 가리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들이 그래서 증거인멸이다, 증인 없애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네. 탄핵 안 받아요?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 장관 사표를 받게 되면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국방부 장관을 두게 되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가 있으면 그렇지. 장관을 불러요. 불러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면 제가 학생 핵심이 그렇잖아요. 그 회의를 연 거야? 경로한 거야? 전화한 거야?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대통령은 무조건 직권남용이에요.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장관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를 열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아 머리 썼네. 진짜. 근데 이게 머리 쓴 게 아니죠.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네.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딱 들으면 알겠는데 이게 머리 쓴 겁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들어도 왜 저랬지라고 잘 모를 만큼의 방책을 써야지 그것이 예를 들면 전략가인 거고 전술인 거고 통치 네. 행위인 건데. 네. 좀 뻔한 내용이거든요. 뻔한 내용들을 버리고 있고 지금 보면 이 사유가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발생했다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직권남용. 네. 거기다가 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그다음에 공용서류 무효 파기. 허위보고서 작성 및 행사죄가 다 걸려요. 줄줄이 다 걸려요. 그러면 완전히 대통령부터 소위 국방부 장관 이하 해군 해병대 1사단까지 네. 싹 다 걸리는 거예요. 싹 다 걸리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부터 소위 1군 사령관, 해병대 1군 사단장까지 네. 최수군 그 당시 일병이죠.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일을 다 버린 거란 얘기가 됩니다. 조작 은폐하기 위해서.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네. 탄핵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건 또 국가 안보하고 완전히 관련된 자식 군대 보내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자식 군대 보내겠습니까? 대통령의 명령으로 빠지고 보면 군대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통령이 그 죽음에 대해서 가리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건 제가 볼 때 군통수 못하죠. 통수권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특검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빨리 특검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미 사실이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는 이번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아무런 지시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해병대 사령관, 제가 볼 때 그나마죠. 해병대 사령관은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이제 그죠.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한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라고 네. 자기는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 혐의사실 빼라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두 번째가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 언론 브리핑을 다 못하게 한 거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를 네. 해병대 사령관에게 했다고 얘기하면 예.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일까? 그런데 예.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경로와 전화통화라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행적 예. 문제가 남아있다.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7시간인가요? 행적과 예. 유사한 방식으로 그 7월 31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조사는 절대 특검이 아니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겁먹었구만. 네, 국조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어. 바로 빨리 특검을 통해서 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속전속결 뭐 특검은 3개월이니까요. 네. 3개월 내에 결론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러면 전 이 사건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미 인사조치가 벌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당장 국방부 장관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매우 심각하죠. 그냥 사표 받아버리면 차관 체제로 가. 그것도 웃기죠. 국방 공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표는 받고 차관한테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예를 들면 이례적인 그냥 인사청문회 하는 기간 동안 네. 장관 두면 되거든요. 실제로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 14일째인데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안 해. 네. 아, 웃겼어. 예. 아, 지금까지 정치라는 거 관련해서 다 얘기하고 정치 공작하고 따지고 오면 아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모든 네. 움직임은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실의 움직임으로 다 작동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뭐 당대표, 그러니까 야당 당대표가 지금 네. 13, 14일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없으면 면자가 예.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측은지심이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매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당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예.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 쓰러질 각으로 단식을 착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이 저렇게 조롱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무슨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당대표가 이런 아주 특단의 단식을 하지 않게 되면 폭정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이 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뭐 지금 연일 외신이라든가 국내 언론에서도 계속 메인으로 지금 다루던데 김정은과 푸틴이 회담을 한다. 네. 열차 타고 갔다 도착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 가지 측면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네. 실질적으로 북한이 전략 방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선제 공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문제.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인지 아직 알 수 없는데 두 번째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인데 네. 이건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네.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이런 예를 들면 아주 고도의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게 한 축인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저희 중국 고립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려고 예. 하게 된 미국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소위 이제 북러 간의 어떤 더 강력한 결합력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이 네. 미국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미국이 자초한 거겠죠. 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 이유가 북한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 때문에 한 거.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을 넘어서 그렇죠. 한미일은 그 이상의 전 세계적인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소위 중국을 고립하는 전략 하나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나토의 힘을 보태겠다라는 이 두 가지 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략적인 중심을 한미일로 추동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가 소위 북한과 협력 체제를 갖게 되는 원인은 네. 소위 미국이 네. 제공한 측면이 한미일이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브릭스로 얘기되고 있는 그 5+6 개념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국 중심으로 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중동이나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 네. 아세안 같은 경우 계속 눈치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예. 야, 미국의 줄을 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중국의 줄을 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네, 네. 다극적인 세력 전위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런 다극적인 체제들을 북한은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럼 다극 체제가 존재했을 때는 뭐가 깨지느냐? 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깨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극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방식들 협조가 벌어지게 되면 네. 북한으로서는 자기의 군사력들을 최대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과 재정 또는 다극체제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아주 굉장히 고도의 높은 전략들을 탑재하게 되면 미국이 협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아, 그렇게 갑니까?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ICBM이라고 하는 것이 탑재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요번에 러시아 간다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너 가지마 한 다음에 내가 설득할 거야 라고 아, 설리번이 얘기했잖아요. 국가안보 부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얘기 뭐냐?
이미 그런 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전력이 만들어진 사람과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제가 볼 때 실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국내 정치에는 윤석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가서도 뭐 북한하고 러시아도 비난했던데. 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큰형 옆에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큰형 뒤에 앉아가지고 큰소리 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어. 아니 왜냐하면 한국이 자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핵 우산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하는 건데 미국은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네. 당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핵 재처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적어도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해야 네. 가장 빠른 단기간 동안 핵무기를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못해요. 네. 근데 원자력협정에서 이것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협정에서 딱 막아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뭘 할 것 같아요? 아, 미국이 요구하니까 그것만 한 거죠. 짓는 거죠. 미국이 얘기하니까. 아. 야, 가서 중국이 얘기하면 중국 얘기하고 예를 들면 러시아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만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그렇잖아요. 아, 좋아 알았어. 군사적으로 그렇다고 쳐. 그럼 경제적으로라도 이익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죠. 반도체 문제도 마찬가지. 이걸 또 이용해서 윤석열이가 국내 정치 활용하지 않겠어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위협이 큰일 났다.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하니까 우리가 말이지 조용히 있어야 된다. 국민들 말이지 이재명 떠들지 말아라 뭐 그렇게 나오는 거 한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인가요? 지방선거에서 네.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국민들은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맞습니다. 왜 저들이 북한 애들이 치지 않는 이상은 네.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훨씬 더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럼요. 예. 대통령이 전쟁합시다. 예. 전쟁을 하게 되면 네. 전쟁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은 아마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늪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 너무 힘들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아마 하반기 경제 제가 볼 땐 장난 아니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그랬을 때 네. 아, 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한반도는 위기로 가게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우리 국민들 이럴 때 야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다시금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를 봐서라도 네. 민주당 의원들이 네. 가장 선두에서 싸워줘야 한다. 싸워주기를 믿는다. 안 싸우면 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독판 오늘 무작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